대학에 계신 분들 다 아시겠는데, 그거 있잖아요. 카피킬러. 요즘에 이제 GPT 제로. 막 이런 걸로 이제, GPT로 만든 답안은 이제 걸러내겠다. 걸러지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만 본인이 만든 게 있으면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문장하고 달라가지고 걸러지진 않는다. 하여튼, 이제 그런 규제적 접근으로 이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그거 이상으로 갈 거라는 생각 정도는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시 뭐지, 사회학자니까 이제 다시 질문을 해보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뭐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을 받고 나면 먹고 살수 있었어요. 이게 깨진 지가 20년에서 구미 같은 경우에, 서구 같은 경우에 이제 30, 40년밖에 안된 거거든요. 그 전까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당히 기술 배워 놀다가 20살쯤에, 뭐, 우리도 그런 거 있거든요. 직업 훈련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 교육원이라고, 제조업체들은 이제 기술 교육원이라고 하고. 그럼 거기 들어가서 4주 교육 받고 나면 이제 나는 노동자가 되는 거고, 정년까지 일하고 나면 뭐 국민연금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그럭저럭 먹고 사는 그 모델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을 그럼 잡아놓고서 너의 일은 이제 없어질 거니까 어떻게 할래? 지금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아까 우리의 고도의 지적 노동은 사실은 저는 뭐그 사람들이 원래 지식인은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문제제기는 하겠으나, 사실은 전전긍긍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다고 전제했을 때두 가지 세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뭐 아까도 말씀하셨던 뭔가 그냥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문제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주는 감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차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임금 받기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삶의 보람이라는 게 굉장히 다차원적인 게 있어서, 그건 일단 배제하고. 그럼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대체돼.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리스킬링이고 하나는 업스킬링이에요. 그나마 내가 하는 일을 조금 고도화시키면은 조금 더 창의적이 되거나 AI에 대체되지 않는 일이 되게 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어느 사회든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성공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르치면, 배우면 되는 거. 뭐, 근데 문제는 이제 아예 이건 전망이 없는 경우, 이건 완전 단순 작업이고, 나는 회계장표를 지금 풀로 붙이고 있는 회계사무소에 다니는 사무직은 확실히 없어질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리스킬링은 사실은 성공한 적이 없고, 그게 저는 뭐 예를 들면 러스트 벨트나 뭐 영국의 북잉글랜드 이런 데들이 다 그런 거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고 나서 새로운 기술 가르치려면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뭔가를 안 하던 걸 새로 배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위로서 당신들이 이제 대체되지 않는 일을 해야 돼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 를 모두 대체되지 않는 일을 줄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과연 할수 있게 할 것인가, 이 가능한 일인가, 특히나 나이를 먹으면 더 배우기가 힘들어지는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와가지고, 책에 있는 김재인 선생님이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했을 때그 내용적인 것도 토론해야겠지만, 일단 이게 대상을 누구로 하는 말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좀 그거에 대해서 의견 듣고 싶어요. 네. 뭐 제가 대답을 못한다고 그렇게 특별히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이 문제에 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맞아요, 맞아요. 지금 중요하게 나오는 신문하는 건 아닙니다. 질문이고, 저도 리스킬링 뭐 이런 거가 별로 될것 같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짐작하듯이. 왜냐하면 사람이 한 25 넘으면 더 이상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새로운 걸 배우는 데는 연령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자기가 하던 일을 약간 추가하는 형태로 배우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만, 업종을 바꿔가면서 한다? 이거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유의미한 노동 활동, 여기에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마치 노령층을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우해야 할까? 그들의 어떤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이 노동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떤 보상
그, 뭐죠, 사회, 뭐, 복리, 복지 수준에서 이제 돌볼까, 뭐, 이런 문제랑 같이 묶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그,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우린 그 전 세계적인 부의 불평등의 심화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옥스팜에서, 옥스팜 빈곤 그, 돕는 단체죠. 세계 빈곤 보고서를 얼마 전에 올 초인가요? 봄인가 냈는데, 2020년에서 21년 2년 동안 전 세계 부의 새로 성장한 새로 창출된 부의 약 63% 정도를 1% 인구가 다 가져갔다고 그래요.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인지 아마 뭐 상상해 보시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익이 아주 극소수층에게 갔다는 게 이제 확인했는데 주로 짐작하시겠지만 ICT 그 기업들, 빅테크들이 이제 대부분 가져갔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럼 가져가게 된 그 어떤 정당화의 근거, 정당성의 근거가 뭘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작동해 오던 어떤 노동과 소유권의 어떤 관계에 대한 정당화, 이게 이제 한편으로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재산이 거기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제 문제, 그러니까 로크 대략은 이제 그 무렵부터 시작됐던 근대적인 소유권과 그 다음에 최근 한 몇십 년 사이에 갑자기 급증한 이 비정상적인 어떤 지식재산권의 분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따지고 그 밖에 글로벌 탈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면서 그 재원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어떤 뭐 될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다른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이 노동 바깥에 이제 존재하게 될 앞으로도 그 인구들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하게 되면 뭔가 그래도 지금 상태로 그냥 밀고 가는 것보다 훨씬 뭔가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는 해보게 됩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건 맞고요. 지금 인류가 꼭 풀어야 되는 아주 절실한 문제라고 저도 확실하게 동의합니다. 그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말고 저는 요 한동안 사회학자들이 한 5년 동안 연구한 대상이 있어요. 노동 연구한 모든 사회학자들이 연구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플랫폼 노동자. 예, 사회학 저널을 다 찾아보세요. 플랫폼 노동자가 모든 저널에 모든 호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배민을 했다가 뭐 그 다음에는 쿠팡 상하차 하는 사람도 만났다가 뭐 이제 원래 그 전에 특고 노동자였죠.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 하다가 이제 글로 가가지고 이제 그 플랫폼 노동을 연구를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AI 얘기니까요. AI 얘기니까 사실은 책에 간략히 나왔지만 사실 요즘에 그 영국의 80년대생들 학자들이 뭐 연구하는 그룹이 있어요. 플랫폼 자본주의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얘기하냐면 필존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필존스라고 거기도 사회학자인데 이제 노동자 없는 노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미세노동이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미세노동은 뭐냐면요. 알고리즘은 사실은 AI 알고리즘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도학습, 하나는 비지도학습, 하나는 이제 강화학습인데 뭐 굳이 이제 알 필요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여튼 뭐든지 레이블이 있어야 된다. 라벨이 있어야 얘가 뭐라고 식별을 해줘야 되는데 식별을 AI가 스스로는 못해요. 그 다음에 식별을 비슷한 걸 묶는 걸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분집화라고 하는데 분집화를 해도 이름은 얘가 못 붙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에 사람이 하는데 그걸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인형에 눈 붙이는 거예요. 인형에 눈 붙이는 노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AI가 굉장히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노동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노동이 없으면 알고리즘이 멈춰요. 그 GPT에서 핵심은 HIT예요. HIT는 휴먼 인 더 루프예요. 루프 속에서 인간이 계속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계속 식별해주면서 이제 정답률을 높이는데 책에는 간략하게 이제 오판이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이게 편향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나왔지만 사실은 그 노동이 없으면 아예 그냥 챗GPT가 멈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배달이나 혹은 쿠팡 상하차는 지금 뭔가 유니온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라이더스 유니온도 생기고 하는데 이 미세노동자들이 사실은 아예 조직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편제해 있어요. 완전 네트워크거든요, 이제. 온라인 네트워크 속에 있고, 온오프가 자유롭고, 언제 어디서 등장할지 모르고, 한꺼번에 행동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실제로 대학생 알바 못하면요, 그 니아라는 단체가 있어요. 기관이 있어요, 정부기관. 정보와 지능원, 정부. 거기서 대학생 알바로 눈 붙이는 거 알바 시키거든요. 레이블링 알바 시키거든요. 그럼 건당 500원 뭐 이래요. 아, 500원이 아니고 50원 정도 할까요? 50원 정도? 한 번에, 왜냐면 시간당 최저시급에 정도 받게 되는 것 같으니까. 실제로 아마존이나 다양한 이 AI를 쓰는 기업들은 더 싼 임금을 씁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 그 노동력을 이렇게 많이 하냐면 전쟁 난 나라들. 그래서 아무 노동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하면서 마치 이제 그 인권적인 고려를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러한 이유로 조직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오히려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을 이제 그냥 복지나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게 하는 일련의 사회적인 교섭이나 뭐 투쟁이란 말이 여기 맞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게 또 등장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실은 그런 기대도 있어요, 사회학자로서는. 지금은 그들의 조건이 굉장히 이제 보이지도 않죠. 어딘지 알 수가 없고 컴퓨터만 연결돼 있으면 그냥 하고 모바일로도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들을 어떻게 엮어내는지가 또 상당히, 그리고 나면 우리가 시민권에 대해서, 근대적 주권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되지 않을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에서 배제되게 되면 사실은 대의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대의민주주의는 요약하자면 그 근로가능한 인구들이 투표장에 다 같이 나가가지고 한 표씩 찍고 와가지고 우리가 머릿수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는 이 근대의 의회정치 체제인데, 사실은 그 전제를 무너뜨리고 나서 상상력? 모르겠고, 그 사람들이 다른 대안적인 체제 만들었다고 가만히 있을까? 이것도 잘 모르겠고. 그럼 이들에게 어떻게 이제 그 시민으로서의 권한을, 국민으로서의 권한을 주는 게 또 정의한 후속적인 좀 문제가 아닐까?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냥 이들을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이들을 어떻게 일어서게 하고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 이슈고 사실 뭐 중요한 이슈인 건 맞고요. 뭐 많이 제가 생각해봤던 주제는 아닌데 이게 이제 지금 뭐랄까 만국의 뭐 미세 노동자의 단결하라 이렇게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아까 이제 표현 중에 조직화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직화하게 약간 이제 뭐랄까 자연발생적인 거 비슷하게 이렇게 모이게 된다, 이거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약간 지도자라든지 뭐 과거 이제 전위 정당 이런 게 등장해서 이걸 모은다, 되게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할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제가 최근에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현재 진행되는 그 다방면에서 발생하는 가령 뭐 기후 위기도 뭐 있고 불평등 문제도 되게 크고 한데, 이런 것들이 어떤 임계점을 넘는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격차가 커지게 되면 몰려있는 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사회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방식은 비가시화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88 올림픽 때 철거하고 그 사람들이 이 벌건 대낮에 이렇게 도로에 나오지 못하게끔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제 사회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게끔 하는 게 여태까지의 관리 방식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그게 통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 계속 기어 나올 거고, 뭐 코로나라면 이 감염된 사람들이 또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출몰하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다른 형태의 그 리액션 같은 게 이제 있게 될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 사회 제어의 방식으로는 이렇게 쉽게 차단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좀 약간 기대인지 하여튼 희망인지 그런 것들을 좀 품게 됩니다. 뭐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풀기 힘든 문제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양적으로. 그것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